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축구 팬의 생각이니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배속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바이블 4-2-3-1 아시안컵까지 클린스만 감독과 전술을 맞춰볼 수 있는 경기는 이제 약 5경기 내외라고 예상됩니다. 그 경기들만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옷을 완벽하게 입히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역대 최고의 멤버로 아시안컵에 나가는 만큼 전술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포메이션인 4-2-3-1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본만 봐도 5년째 같은 감독과 월드컵도 치르고 아시안컵을 준비하면서 전술적인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 상황으로 출전하는데 우리는 아시안컵에서 매번 실패를 경험했던 방식인 새 감독, 새 전술, 짧은 준비 기간이라는 방식으로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월드컵을 위해 4년간 갈고 닦았고 월드컵에서 목표를 이뤄낸 4-2-3-1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이강인. 이강인 선수는 이번 클린스만호에서 사이드 미드필더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넘어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활약을 보면서 사이드가 아닌 중앙에서 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중앙까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편인 왼쪽은 사실상 반대 전환 크로스 정도로만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강인 선수를 놓으면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양쪽 모든 곳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 4-2-3-1을 쓰게 된다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공격 방향으로 조금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오른쪽, 왼쪽 선수들과 포지션 체인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배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톱 조규성. 페루 엘살바도르전에서 확인했듯 이강인의 크로스, 조규성의 헤딩은 굉장히 위력적인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다른 원톱 자원들인 황의조, 오현규 선수는 공중볼에서 크게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원톱에 자리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무리키와의 호흡, 즉 정확한 크로스를 바탕으로 조규성 선수의 머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비시 대비해야 하는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 하나 추가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조규성 선수의 크로스 헤딩 조합이 한두 번 나오게 되면 수비진은 조규성 선수를 막기 위해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때 손흥민 존의 공간도 더 자주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공중볼 능력이 있는 원톱 자원인 조규성 선수가 현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컵까지 준비할 건 많은데 시간과 연습 경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클린스만 감독과 코칭 스텝이 하나 되어 짧은 기간 동안 최정예 대표팀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뤄내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스포츠 바이블